울산 문수 경기장입니다. 울산과 서울의 경기가 펼쳐집니다. 울산의 김호곤 감독, 그리고 서울의 최용수 감독입니다. 전반전 울산의 공격입니다. 파피냐 가운데서 왼쪽으로 연결, 이근호 선수에게 연결이 됩니다. 이근호 툭툭 치면서 들어갑니다. 페널티야 향해서 들어오면서 왼쪽에서 슈팅한 것, 골키퍼 정면으로 갑니다. 이근호 선수의 중거리 슛, 골키퍼 정면을 향했습니다. FC 서울의 반격입니다. 하대성 치고 나옵니다. 센터서클 안쪽에서 나왔습니다. 하대성 앞쪽으로 연결, 에스쿠데로 몰리나에게 연결, 몰리나 슈팅 것 들어갑니다. 아주 자신 있는 슈팅, 멋진 공격이 나왔습니다. 몰리나 선수의 득점, 1대0으로 앞서는 FC 서울입니다. 에스쿠데로 아주 재치있게 원터치로 뽑아줬습니다. 이것을 왼발, 골키퍼를 넘기는 재치있는 슈팅, 몰리나 선수 득점입니다. 에스쿠데로의 도움주기, 그리고 몰리나 선수의 득점, 1대0으로 FC 서울 원정팀이 앞서갑니다. 울산의 반격입니다. 오른쪽에서 이근호 잡고 안쪽을 봤습니다. 반대쪽으로 길게 때려줬습니다. 자, 이곳을 좋습니다. 여기서 하피냐 잡고 슛핸드 들어갑니다. 실점한 지 2분 만에 만회골 터뜨리고 동점골 터져나옵니다. 하피냐, 이근호가 반대쪽으로 날려주고 이것을 하피냐 선수가 가슴으로 트래핑한 것, 두 명의 수비수가 놓쳤습니다. 왼발 슛 반대쪽 골대 보고 제대로 꽂았습니다. 하피냐 선수의 멋진 골, 2분 만에 만회골을 뽑아내는 울산, 1대1 동점이 됐습니다. 자, 김신욱 머리 맞고 떨어집니다. 하피냐 왼발 슛한 것, 이것이 수비 맞고 바깥으로 나갑니다. 하피냐 선수, 자, 김승용이 차줍니다. 안쪽으로 연결, 헤딩슛 한 것, 높이 떴습니다. 김승용 선수의 프리킥, 곽태휘 머리 맞았습니다만은 크로스바 위로 날아갔습니다. FC 서울의 공격, 에스쿠데로가 앞쪽으로 넣어주고 다시 왼쪽으로 뽑아줬습니다. 왼쪽에서 하대성 잡아서 가운데 연결, 그대로 슛 한 것, 에스쿠데로 다리 맞기는 했습니다만은 약했습니다. 김영광 골키퍼가 공을 잡아냅니다. 전반전 경기 마치고 이제 후반전 경기입니다. FC 서울의 공격 살짝 뒤로 내주고 달려들어오면서 몰리나 좋은 기회, 그대로 슛한 것, 골키퍼 넘어지면서 잡아내, 잡진 못했습니다만은 수비가 또 걷어냅니다. 김영광 골키퍼 선방입니다. 몰리나 선수 좋은 기회를 놓쳤습니다. 자, 오른쪽에서 또다시 치고 들어옵니다. 자, 가운데 연결, 자, 뒤로 흐르는데요. 몰리나 왼발 슛한 것, 옆그물, 옆그물입니다. 아, 또 한 번 좋은 기회를 맞았던 몰리나, 각이 조금 부족했던 듯. 자, 왼쪽에서 이근호 선수가 치고 들어갑니다. 울산의 공격, 이근호, 자, 수비와 1대1 상황에서 돌면서 그대로 슈팅한 것, 들어가진 않습니다. 이근호 선수, 자, 이제 서울의 공격입니다. 몰리나, 몰리나 안쪽으로 넣어줬습니다. 한태유 오른쪽으로 빼주고 툭툭 치며 들어가서 그대로 슈팅한 것, 들어갑니다. 들어갑니다. 아, 대얀 선수의 득점이군요. 대얀 2대1, 한태유가 뽑아주고 여기서 대현이 슈팅한 것, 들어갑니다. 김영광 잡질 못합니다. 대현의 슛, 2대1, FC 서울이 승리를 거둡니다.